우리나라 사람들이 끝판을 깨는 데는 최고입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뭐 게임 출시되고 이러면은 뭐 이건 이번에는 과연 그 그렇지. 게이머들이 클리어 할수 있을까 싶은 맞아. 난이도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18시간 만에 클리어 막 이러잖아. 디아블로. 말도 안 되죠, 진짜.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어렸을 때그 1945라던가 아니면은 그거 있잖아요. 그 서유기라던가 이렇게 돌려가면서 하는 그런 네. 게임들을 끝판을 깨고 싶어가지고. 100원 놓고, 그렇지. 안 거기 있고, 이름을 받고 싶어가지고. 맞아요. 잊지 않는 게 리얼이었지. 맞아. 100원만 가지고 어디까지, 그래서 뭐 원코인 챌린지 막 이런 거 그렇지. 원코인으로 있잖아요. 끝내야 되는. 그런 걸로 훈련이 되다 보니까 끝판왕을 깨는 거에 있어서는 뭔가 좀 너무 진심인 거야. 정말 진범인 것 같아. 쓸데없이 진심인 거야. 그 한국인들이 그뭘 키우고 깨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게 그런 것도 되게 있잖아. 힐링 게임을 만들어 놔도 거기서 레벨업에 혈안이 되어 있어서 동물의 숲. 동물의 숲 대박이야. 문 거기서 사업을 하고 앉았고 아니, 막 대출을 빨리 갚겠다고. 그러니까 대출을 빨리 가겠다고 개미처럼 일만 하고 아니 맞아. 힐링하라고 만들어 놨더니 그 게임 거기서 안에서 왜또 일을 하냐고. 진짜 그 해외여행 가도 한국인들 좀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 여행을 뭔가 미션 수행하듯이 하잖아요. 맞아요. 어디를 막 단체 관광을 가도 제일 먼저 일찍 가가지고 꼭두 새벽부터 기다려갖고 여긴 사람들 많이 기다리는 거니까 우리 빨리 가야 된다고 맞아. 막 서둘러갖고 막 뛰어갖고 보고 나오고 오.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이 민족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 같아. 사람들이 그런 거야. 그걸 못 견뎌. 비효율적인 걸못 견뎌. 그래서 그렇구나. 그 비효율적인 걸못 견뎌가지고 예비군이 끝나고 나면 끝나자마자 사람들 다 뛰어가잖아요. 미친 듯이 뛰어가잖아. 그거 진짜 훈련 내내 그렇게 게을렀던 사람들이 진짜 땅 끝나자마자 끝나자마자 뭐 미친 듯이 뛰어가고 그 예비군들이 정말 말안 듣고 그러잖아요. 딱 하나 예비군들을 말 듣게 할수 있는 말그 말이 있죠. 퇴소 처리하겠습니다. 이러면은 바로 그냥 맞아 한번더 오는 게 극강의 비효율이기 맞아 때문에 맞아요 그때는 말을 듣죠.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효율을 중시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렇죠 끝판을 깨는 거에 진심인데, 자, 너 끝판 얘기를 왜 했냐? 끝판왕이 왔습니다. 끝판이에요. 네, 이잼 카이, 잼 X 이 모델은 지난 시간에 잼 모델하고 스펙적으로는 거의 동일한데 약간씩의 하이엔드 업그레이드가 있어요. 일단 뭐 와트 수도 좀더 크고요. 와트가 지난 시간이 200이었잖아요. 얘는 240입니다. 여기서는 아하. 피지컬 차이에서 아무래도 뭐 가격대가 올라간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 모델과 카이 모델은 디자인이 좀 달라요. 맞아요. 저쪽 이제 보시면은 조금 더 뭔가 디자인들이 여기에 뭐 음영도 더 많고 좀 맞아요. 큼직큼직한 글씨고 이게 좀더 정갈한 느낌의 그 이거 보면서 제가 글씨예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얘는 약간 914 같고 쟤는 814 814 같고, 같다. 814가 그런 좀더 화려하게 느낌이네요. 보이잖아요. 맞아요. 보이는 거는. 보이기에는, 네. 네. 좋습니다. 무게 이런 것도 좀 차이가 나는 게, 기본 모델은 12.2kg, 카이는 12.5kg. 그리고 디멘전은 똑같아요. 크기 자체는 똑같은데, 여기서 또 차이가 나는 게, 센서티비티, 92dB, 95dB, 그리고 파워는 200W, 240W, 그리고 SPL, 사운드 프레셔 레벨, 맥스 레벨이 114, 이건 117. 요런 하이엔드 영역에서의 그 디테일 차이 때문에 이제 이걸 플래그십이라고 이제 내세우고 있는데 가격은 뭐 엄청나게 비쌉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모델 보고도 와, 이거 대박 비싸다. 288만원이라고 했잖아요. 이번 시간은 300이 넘어갑니다. 그냥 적당히 넘어가느냐? 확 넘어갑니다. 368만원. 아, 진짜 비싸요. 네, 하루에 10,000원씩 내도 1년 하고 3일이 걸리는, 네, 맞아. 그렇습니다. 1년 안에 해결이 안 돼요. 잼 X 모델은 이제 그 사운드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모니터 해드린 거라면 크게 차이는 안날 텐데, 맞아요. 그냥 어차피 이쪽에서 우리가 요 정도 상황에서 모니터를 해서 그 차이점을 들려드리긴 쉽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큰 사운드를 내면서 맞아요. 그런 환경에서 이거를 끝까지 끌어다 썼을 때 그런 디테일 차이와 와트 수에서 오는 피지컬 차이 이런 것들을 가져가신다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소소하게 버스킹용으로 쓰실 때는 그냥 잼을 사셔도 전혀 무방하고요. 약간 공연장에서 뭔가 제대로 세팅을 해놓고 쓰시겠다라고 하면은 뭔가 조금 더 메리트가 있을 수는 있겠다 정도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럼 바로 영웅 씨부터 기타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뭐 이제는 뭐 완전히 익숙해졌죠? 네. 아유, 소리 너무 좋죠? 이게 나가는 피지컬이 달라요. 와, 소리 진짜 좋다.
아니 소리 진짜 좋은데? 다르네요. 그냥 쳐봐도 네. 이게 쏟아져 나오는 그 알맹이에 그 선명도랑 입자의 크기가 그러니까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볼륨을 해놨을 때 전 똑같을 거라고 생각했고 높아져야 티가 날 거라 생각했는데 그냥 티가 납니다. 네, 티 나요. 좋네요. 괜히 플래그십이라고 한 게 아니었군요. 네, 좋습니다. 또 합주 합주 가볼까요? 네. 오. 자 그러면 명호 씨가 한번 솔로를 해볼까요? 원, 투, 쓰리. 네, 이게 합주 한번 해봤고요. 네. 요거는 뭐 노래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네, 보컬 네. 이것도 하세요. 이것도 시원시원하게. 오, 오, 보컬이 오. 아까랑 다른데? 사운드가 오, 오, 피지컬이 확실히 하이가 너무 세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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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짱하네요 사운드가. 오, 좋은데요? 이야기하고 싶구나. 멀리 사랑했던 그 여자, 저 멀리 사랑했던 그 남자, 지금들이 하늘 아래서 그 누구 사랑하고 있을까. 맞아. 맞았네. 왜 맞지? 네, 이렇게 또 보컬까지 한번 잘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진짜 이번에 이거 쉐틀러 시리즈를 하면서 아주 뭐 신나게 그냥 놀았네요. 놀았어요. 아주 재밌게 저희가 마치 어디에 공연을 나온 것처럼 쉐틀러 시리즈로 이렇게 즐겁게 놀아봤습니다. 정말 끝판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명호 씨부터 그럼 바로 한 줄평으로 정리해볼게요. 네,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뭐랄까 이 브랜드 자체를 처음 만났고 우리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거 괜찮은데 하다 끝판까지 왔어요. 그죠? 얘는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판왕을 깨는 건 항상 좋은 일이다 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거 드릴게요. 쉐틀러 시리즈 재밌었다 카이 이렇게 그렇지. 잼엑스터 네. 잼엑스터 카이 잼엑스터 카이 잼 카이 이렇게 네, 저, 잼 카이 들어봤습니다. 네, 쉐틀러 확실히 뭔가 저희가 이제 그 시작 엔트리 뭐 엔트리라고 해봐야 120이었지만 120부터 그렇죠. 360까지 이렇게 가격대를 올리면서 쭉 보니까 이 AR이 유일한 대안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있는 건 아니다. 다른 더 좋은 다른 더 괜찮은 여러분들께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들도 분명히 찾아보면 있다. 이런 거를 발견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아까 그 중간에 딱 가격대 똑같았던 모델 있죠? 그렇죠. 네. 그 모델과 AR 둘 중에 하나를 그냥 주겠다. 어떤 걸 가져가실 건가요? 아, 두 개 중에? 잠깐만. 약간 고민되는데요. 저는 이제 뭐 물타기가 아니고 이제 만약에 제가 이걸 이제 버스킹용으로 가져간다. 라고 하면은 AR을 가져갈고요. 그리고 레코딩용으로 가져간다. 라고 하면은 요거를 셔틀러를 가져갈 것 같습니다. 비슷해요. 어쿠스틱 앰프판을 대표하는 악기인데 맞아요. 지금 오늘 쉐틀러 오늘 처음 봤는데 맞아요. 초면에 고민을 할 정도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해요. 맞아요. 저희가 여기서 만약에 리뷰하고
아, 저는 고민해보니까 쉐틀러요. 이러면 오히려 이게 약간 저거일 수도 있어. 아, 그러니까, 그치, 그치. 이거 리뷰했다고 약간 좀 그런 걸 수, 진심이 아닌 걸 얘기할 수도 아, 있는 근데 건데. 그렇진 않고 전 진짜 진심으로 고민했어요, 방금. 어? 뭘 들고 가야 되지? 아, 그러니까. 그 정도. 이 상황에는 AR, 이 상황에는 쉐틀러. 요 정도로 어쨌든 고민의 대상이 된다는 맞아요. 거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360만짜리 얘는 정말 끝판왕이라고 해도 얘는 진짜 과언이 아닐 좋네. 정도의 퀄리티를 오늘 봤고요. 네, 앞으로 또 쉐틀러 다른 악기들도 네. 좋은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쿠스틱에 특화된 브랜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다음번에 또 쉐틀러의 더 좋은 악기들 소개해드릴 기회가 있으면은 마저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쿠스틱 앰프는 AER만 있는 것이 아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 타임스.